고객과 점심 식사를 해요. 왜 고객과 점심 식사를 해야 될까요? 고객과 점심 식사를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요,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 말만 듣고 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연금 얘기하길래 소개해드린다고 깜빡했네요. 왜 그렇게 우리 고객들은 깜빡을 많이 할까요?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처제가 입사해서 너 종신보험 꼭 해야 돼, 기본이야 라고 추천한다고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깜빡했네요. 고객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고객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보험 생각을.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칭찬. 고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유, 참 힘든 직업인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늘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다고. 아, 기운이 항상 좋으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받으면 제 기운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의대 교수님이 고객인데 항상 힘 떨어질 때면 이분을 찾아간대요. 그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유, 보험업이 힘든데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나는 뭐 의대 교수로 가끔씩 의학 논문 싣고 하는 정도지만 김 선생은 사람을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구하는 일 하는 거 아니냐, 유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대요. 이분은 항상 쉼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서. 그러면서 아, 얼마 전에 우리 실험실에 조교가 하나 새로 왔는데 온 김에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대요. 우리는 소개받는 순간 이제 모든 스트레스는 끝이에요. 빠이빠이에요. 그래서 내 슬럼프를 탈출하거나 내가 멘탈 떨어졌을 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나를 좋아하는 고객을 만나라.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나한테 항상 격려해주는 고객이 있잖아요. 여러분 리스트업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소개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